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온 민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은폐, 축소했으며 검찰 수사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을 외면하고 애써 눈 감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진실의 촛불을 가리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 30일을 파행시켰습니다. 세 번의 파행과 20여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조사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들을 조건부라는 말로 보호하면서 야당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여름 휴가를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모면하려는 여당의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인내할 만큼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오늘도 긴급 의총을 통해서 당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미애 본부장이 이끌어왔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개편하고 당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이 국면을 이끌겠습니다.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당대표가 직접 이끌겠습니다. 국민과 하는 첫걸음으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내일 국민과 함께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